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금방 그 우리 했던 거자 325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 몇 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 했잖아요, 그지?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몇 개가 있다? 두 개. 무슨 상과 무상, 그지? 무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고? 분할 일부 양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무상. 그건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치. 그거 기억하고. 그게 어디 있냐면 325페이지 쭉 있죠. 있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보자. 32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가지고는 100%는 안 된다. 100%는 안 되고 한 70%. 어? 자. 몇 페이지? 328 갑니다. 주위 토지 통행 틀린 거. 1번의 핵심 단어. 충분한 기능하고, 그럼 그거 단어 기억이 된다.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밟고 길이 있어도. 근데 뭐로 안 된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328페이지. 핵심 단어는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는 너 충분한 기능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된다. 맞다. 그 다음 2번 장차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없다. 그게 틀린 건 바로 몇 번? 2번. 너무 쉽죠? 알면 법 과목은 알면 굉장히 쉽다. 그게 현재 이용 사항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 사항까지 고려해서 통로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당연하게 3번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권자가 부담해야지, 그지? 그다음에 만약 그다음에 자 아까 저 길이 맹지 소유자를 뭐라 했노? 권자 통로 당한 사람을 뭐 지 소유자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4번 갑니다. 지 소유자가 무슨 소유자가? 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제 5번지 6번지 지금 나가잖아 그지? 5번지를 뭐 권자 6월 지 소유자 그 용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5번지가 쓰는데 6번지는 지 소유자는 통행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자기 토지니까 여기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고. 뭐를 설치한다? 자기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지만 권자의 통행에 방해된다고.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데 방해된다고. 방해되면 권자가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자기 토지라고 설치해도 방해되면은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뭐 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끊고 경우 끊고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위하여 자 권자의 본래적 기능을 위하여 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 이 상린 관계에 관해서는 등기하는 거 없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상린 관계 두 개 했죠? 인지 사용청구권, 주의 토지 통행권. 근데 인지 사용청구권은 아까 토지냐, 주구냐. 그지? 하고, 주로 나왔다 주위 토지 통행 가지고 낸다. 그거 말고 많다 뭐 많거든. 상린관계가 많은데 시험은 주로 뭐를 가지고 잘 낸다. 주위 토지 통행 가지고 잘 내고 그다음에 요거 우리 책에 있나? 지금 없는데 우리 책에 없어도 저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우리 책에 없어도 여러분 요거. 민법 규정에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민법 규정에 있다 없다? 있다. 민법 규정에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민법 규정과 다른 뭐가? 관습. 여러분, 관습은 일반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지만 아직 법 규범화 되지 않은 걸 관습이라고 그러고, 그게 확실하게 되어가고 국가에서 인용이 되면 석자 관습법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관습법도 아니고 관습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지켜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 규범화 되지 않는 관습이 있으면 뭐가? 관습이 우선.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금방 했는데. 있다고. 있다 없다?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고? 중요한 예외란 말이지.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요즘 변호사 시험에도 잘 나온다. 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진도 안 나가면 민법 재밌거든. 여러분 우리 지금 민법 있잖아요. 이거 언제, 지금 우리 지금 민법 쓰고 있는 거, 이거 언제 끄겠습니까? 1960년 거 지금 쓰고 있다. 민법은 안 바뀐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민법이 없었다고. 어? 뭐 우리 1905년 일제가 우리나라 어? 얼싸 넣기야 해가지고 일본이 그 다음 우리나라의 일본 민법 그대로 썼다고. 45년 해방되고 나서도 일본 민법 그대로 썼다고. 우리 법이 없어가지고 60년 1월 1일 58년 제정해가지고 60년 1월 1일부터 지금 민법 쓰고 있다. 지금. 그럼 지금 몸통은 언제 거? 60년 1월 1일. 여러분 그 전에 또 우리 50년 6월 25일 어? 유교사변. 우리가 배울 때는 유교사변인데 뭐 한국전쟁 뭐 그제? 내가 했잖아요. 그제? 누가 훨씬 잘 살았다? 북한이 왜냐면 일제가 대륙 침략 기지로 전부 다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그 어? 기지는 전부 다 어디에? 북한에 많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는 어디가 훨씬 그다음에 어? 뭐 48년 뭐 정부 수립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디가 훨씬 잘 살았다? 북한. 그 한국 전쟁에 남한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디가 잘 살았냐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 요때도 무슨 고개가 있었다? 요즘 노래 있잖아요. 정동원이 무슨 고개? 요 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그때는 각 지역마다 그때는 댐도 없었잖아요. 댐도 없고 각 지역마다 이 보가 있잖아요. 보. 그 연못. 거기에 이제 막 하고 천수답. 비가 와야 농사 짓고 여름 가물 때 논 쩍쩍 갈라지고 물 되었다가 밤에 살짝 됐다가 칼부림 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하고 관계되노? 생명하고 관계되거든. 내가 지금 배가 그냥 어? 굶느냐 안 굶느냐 하는 이게 갈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렇게 정하세요. 법이 이렇게 하세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을 우선시한다고. 그래서 뭐가? 물. 여러분 그저 북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어디 뭐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아지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예? 여러분 그저 옛날에는 항상 여러분 누가 통일을 짓냐면은 강한 사람이 항상 통일을 부르짖거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적화통일. 무슨 통일? 북한이 통일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정치학상으로 저는 막 그게 아니고 뭐 여당 야당 이런 게 아니고 정치학상으로 북한과 남한이 동등해지는 경우가 언제?
7.4 남북 공동성명. 기원 건 상식이다,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일단은 그 정치학상으로 7.4 남북 공동성명 북한하고 남한이 같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 통일을 부르짖냐면 남한이 뭐 평화통일. 그 전까지는 누가 북한이 적화통일. 이렇게 했거든. 왜냐면 그게 항상 강한 쪽에서 통일을 부르짖는다는 거지. 지금은 어디서 통일을 부르짖습니까? 남한이 통일하잖아요. 왜냐면 세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막 통일하는 거 싫어한다고. 왜냐면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천수답이 천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됐습니까? 목숨보다는 그 격언도 있거든. 목숨보다는 아니야 법보다는 뭐가 앞서느냐 하면 목숨이 앞선다고. 거기서 이제 생겨난 게 뭐냐면 정당방위. 법보다는 뭐가 앞선다? 목숨, 생명이 앞선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형법에서는 그런 법보다 목숨, 생명이 앞선다 하는 게 무슨 방위? 정당방위고 민법에서는 뭐냐면 요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는데 그때는 천수다. 뭐가 와야? 비가요. 그럼 물을 얼마만큼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이번에 밥을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그게 달렸거든. 그래서 법에서 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도 자기들끼리 자기 동네에서 정한 규칙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공유하천 용수권, 국가하천 금강,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거 끌어들여서 쓰는 거 그걸 뭐 하천 용수, 수류 변경. 무슨 변경? 수류 변경. 특히 이런 거는 그죠? 물 밤에 살짝 대놨다 칼부림 난데 되게. 법보다는 뭐가 앞선다? 목숨이 앞선다고. 수류 변경. 이때는 물을 얼마만큼 잘 되느냐 안내에 따라서 가족들이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아까 배를 굽느냐 안 굽느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물. 그 다음 수수 배수 인수 저수를 위한 공사비용. 그 다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경우 뭐 소통공사비용 전부 다 요 1, 2, 3, 4는 뭐와 관계가 있다? 물. 꼭 기억해야 된다. 뭐가 들었노? 수, 수, 수. 요거는 뭐? 소통공사. 되겠습니까? 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표 및 담의 설치. 요건 두 개는, 요거는 네 개는 물. 두 개는 뭐? 경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꼭 정확하게 안 외워도 된다. 딱 보면, 물, 경계. 다시 뭐? 물 경계. 그럼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 이거는 절반. 무슨 반?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의 비례. 이거는 뭐의 비례? 면적의 비례. 그지?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거는 0.5m. 0.5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경계. 물 네 개, 경계 두 개. 다시 뭐, 물 네 개, 경계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상린관계에서 관습이 우선하는 거 여섯 개.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 지역권. 무슨 지역권? 특수 지역권. 그죠? 예, 그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상린관계에서 숫자. 무슨 관계에서 숫자? 상인관계에서 숫자. 자, 다시 합니다. 자, 관습이 우선하는 것 하면 머릿속에 물, 경계, 특수지역권. 물 몇 개? 경계 두 개, 특수지역권. 그렇게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상인관계에서 숫자. 요 네 개. 네 개. 자, 요거는 뭐냐면은 민법에서 숫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민법에서 숫자 나왔다.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거. 와. 안 바꾼 자는 못 바꾸잖아요. 민법엔 잘 바꾸잖아. 말을 가지고. 숫자 바꾼다, 안 바꾼다. 못 바꾸면 못 바꾸지.
그럼 숫자 잘 나오는 거 어디 있노? 공법, 중개사법 이런 거는 쉬운 거지. 처벌규정 뭐 이런 거 여우면 되잖아요. 공법 그대로 내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 제일 쉬운 게 공법입니다. 시스템 알고 하면은 요 경계 갑토지 을토지인데 경계선 부근을 건축할 때는 아까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근데 아까 요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아까 했잖아 그지? 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그거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건물 축적 시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뭐 경계에서부터 이웃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요 두 개는 같은 거지, 그지? 요 두 개는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럼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적해야 되는데, 요것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경계로부터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그지? 0.5미터 이상. 그럼 거리를 두고 축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한 20cm만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옆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짓고 있다 뭐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완료됐거나 착수 몇 년이 경과? 1년. 자, 뭐 됐거나 완료되었거나 몇 년 경과? 1년. 그럼 1년 안 돼도 뭐가 됐다면 완료됐다면 완료됐거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철거 청구 못한다. 와. 경계 침범했습니까? 자기 토지에 지었습니까? 자기 토지에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료됐거나 1년 경과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경계 넘었을 때는 뭐 1년이고 뭐 완료고 필요 없다. 자기 토지에 했는데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띄우지 않았다. 짓고 있다. ING 중에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했거나 완공된 경우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됐습니까? 2m 이내. 자, 요 조심합니다. 무슨 내? 이내. 이내에서 뭐를 만드냐면 창 또는 마루를 만들고 있다. 예? 창 또는 하면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 뭐집이 뭐?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고. 그래서 옆집, 우리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집을 위해서? 옆집이 보이지 않게 무슨 시설? 사면시설 의무가 있다. 몇 미터 이내? 그러면 몇 미터를 초과하면? 2미터를 초과하면 사면시설 의무가 없다. 핵심 단어 몇 미터 이내? 2미터 이내 사면시설 해야 한다. 의무. 자, 그 다음에 물. 우물, 물, 저장을, 뭐,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상. 물 저장을,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 축조. 그러나, 만약에 이거 가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지. 특수시설. 특수공법 할 때는 꼭 2m 안 둬도 관계 없다. 그 다음에 물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요 앞머리 글자 저구지. 무슨 지? 저구지는 깊이의 반. 뭐의 반?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고. 그래서 자 숫자 몇 개? 네 개지.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m 이상 경계로부터 2m 이내 무슨 시설? 사면시설. 무슨 시설? 사면시설. 물. 저장할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 깊이의 반. 네 개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숫자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거든. 잘 나온다. 숫자, 상인관계에서 숫자 나왔다. 무슨 비서? 서비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잘 나온다. 네 개. 다시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다른 말로? 반미터. 다른 말로 50cm. 다른 말로 2분의 1미터. 막 이렇게 바꾼다고 민법은.
다시 몇 미터? 50cm, 2분의 1미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 그 다음 2미터 이내 창, 마루 하면 무슨 시설? 차면 시설. 이내다. 그 다음 물 저장할 지하 시설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쳐야 되고, 저구지는 뭐? 빅 깊이의 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상린관계에서 또 여러분 가끔씩 잘 내는 게 그 뿌리. 뿌리가, 아니,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뭐가? 가지, 수목. 됐습니까? 무슨 지가? 가지. 이걸 수지라고 한다. 1차 제거 청구.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이미 제거. 그래서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뭐다? 2단계에 뿌리가 넘어왔다. 무조건 임의로 뿌리. 목건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관습이 우선한 게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안과 관습하면 아까 뭐 물경계 이렇게죠. 그러니까 요 잘 나온다.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뭐 수지, 목건에 대한 상린관계. 하고 또 16. 만약 옆 토지를 자기 토지라고 해서 깊이 파는 거 안 된다. 왜냐면 옆 토지가 붕괴한다고. 근데 충분한 방어공사한테는 깊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32. 332 찾았습니까? 예. 자, 주어 뿌리가 하면 뭐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오. 자, 그 다음에 2번 주어 권자는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맞죠? 예, 너무 쉽다. 아니, 1번, 2번 맞고 3번. 지 소유자가 됐습니까? 지 소유자는 5번지입니까? 6번지입니까? 6번지. 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하면은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지 소유자는 철거해야 할 뭐가 의무 부담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뭐일 경우, 공유일 경우, 아까 저 경계는 아까 절반, 공유, 비용도 무슨 반? 원칙 절반. 그럼 또 자기 비용으로 특수한 걸로 할 수도 있고, 높이도 할 수 있고, 원칙은 무슨 반? 절반. 자,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는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요거는 경계는 분할 청구 없다. 경계는 아까 뭐 이웃지와 공유고 비용도 무슨 반? 절반이지만 공유지만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완성 후에 핵심 단어. 아까 완성 전에는 철거 청구, 후에는 철거 청구 없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딱 요렇게. 28회 때 나왔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취득? 소유권 취득, 취득쇼 갑니다. 무슨 쇼? 취득쇼.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지? 333페이지에 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할 수 있는 권리? 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취득? 쇼 취득. 쇼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냐면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광업무, 광업권, 업권, 무채상권. 여러분 무채재산권은 또 어떤 게 여러분 특허권, 의장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권? 특허권, 어장권, 실용신안권 이런 거 됐습니까? 무슨 시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소멸시효 할 수 있는 물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는 거? 가만히 두면 소멸하는 거. 그러면 써야 되는 거 어떤 게 있노? 용의물건이지. 무슨 물건? 용의물건. 그래서 요, 여러분 요거 용의물건은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 다시 용의물건은 무슨 시효?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 몇 년 안 쓰면 소멸한다? 20년. 채권은 몇 년? 10년. 됐습니까? 몇 년 안 쓰면 소멸한다? 20년. 요 용의물건은 뭐? 소멸시효, 취득시효. 어. 나머지 그럼 뭐? 소유권, 질권, 광어무. 다시 뭐? 소유권, 질권, 광어무. 다시 뭐? 소유권, 질권, 광어무. 다시 뭐? 소유권, 질권, 광어무는 무슨 시효만 되고? 취득시효만 되고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많은데 여기 중에 우리는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 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뭐에 관한 취득시효?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자, 그럼 좋다. 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용의물건은 무슨 시효도 되고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 시효하면 무조건 용의물건. 그다음 나머지 무슨 건? 소유권, 질권, 강의무, 분묘기지권은 무슨 시효만 되고 취득시효만 되고 소멸시효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근데 여기에 여러 취득시효는 꼭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질권, 강의무, 분묘기지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이런 취득시효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두 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여한 동산과 부동산. 무슨 상과? 동산과 부동산. 자, 여러분 그죠? 아까 점유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 몇 개? 다섯 개. 순서로 해온다. 그럼 다섯 개 중에 점유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과실 없이 추정하면 OX, X. 그치. 무과실은 추정. 자,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죠? 자, 근데 동산은 순서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동산은 간단하다. 그거 세계 점유 10년, 자주 병원 공연. 세계, 즉 자주 병원 공연 하게 요 세 가지 뭐 악이라도 관계없다. 과실이 있어도 관계없고 요 세 개 갖추면은 몇 년, 10년간 점유하면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타인의 부동, 타인의 물건을 몇 개 점유? 세 개. 다섯 개 하면 몇 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하면은 몇 년 절반 줄입니다. 몇 년? 몇 년? 5년간 점유. 까다로우면 절반. 까다로우면 절반. 기본 몇 년? 10년. 까다로우면 몇 년? 5년. 세 개 몇 년? 다섯 개? 간단하지,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동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와. 부동산 공, 부동산 중개와 관계되는 민법. 부동산 중개. 그럼 동산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연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도 역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인데 앞에 왜 뭐라는 말이 붙었노? 여기는? 여기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점유. 여기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막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뭐부터 시작? 점유부터 시작. 점유 몇 개? 다섯 개 있는데 몇 개? 세 개. 자주 평온 공연 몇 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된다? 등기. 자, 그럼 20년간 점유하고 세계를 20년간 점유하고 뭐 한다?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부터. 꼭 기억한다. 점유 개시 시로 뭐 한다? 소급. 다시 뭐? 점유 개시 시로 뭐? 소급. 됐습니까? 그래서 세계 몇 년? 20년 하고 뭐야? 등기 1. 점유 몇 년? 세계를 몇 년? 20년. 2. 등기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 이런 거는 기본 시험 문제. 안, 어떤 선생님이 이거 하고 취득시 했다고 넘어가면 그 학원에 다니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다음은 등기부, 부동산 취득시 1. 등기 돼 있고 2. 점유 몇 개? 다섯 개. 그렇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하고서 다섯 개 몇 년? 10년간 점유 땡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자, 갑니다. 요거 간다, 요거. 자, 잘 본다. 자, 갑의 토지인데, 누구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지. 갑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죠. 근데 갑이 안 찾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어리,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해서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등기부 떼보니까 누가 앞으로 돼 있다? 을. 그럼 을 거로 믿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몇 년?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 갑이 찾아갈 수 있죠. 근데 뭐 병이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 자주 타주. 와. 그렇지. 매매로, 매수로 인해서 점유. 꼭 앞사람이 진짜 소유자냐 가짜 소유자냐 무효냐 이게 중요 안 하다고. 매매 계약 후 무효라는 게 판명돼도 여전히 자주 타주. 아까 했죠. 매수 매매해서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거 빼고 매매 매수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자주 타주. 평온. 평온, 공연. 공연은 공공연하게. 평온은 조용하게. 자주 평온 공연. 선의하기. 왜 선의? 갑건데. 진짜는 누군데? 갑건데. 병은 자기가 얼로부터 샀기 때문에 갑건 줄 뭐하고? 모르고.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죠. 다 되잖아요 이거 선이. 그럼 점유하면 아까 몇 개 추정? 네 개. 그 다음 무과실은 그러면 요거는 요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갑이 찾아오려면 뭐 타주, 강폭, 은비, 악이라는 걸 어떻게 셋, 넷 중에 한 개만 입증하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자 근데 네 개는 추정하니까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누가 입증? 점유자지.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등기된 것을 믿고 샀다. 다시 뭐? 등기된 걸 믿고 샀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과실.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됐습니까?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로 변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을 앞으로 뭐 돼? 병 앞으로 등기돼 있고 이 병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 상태에서 자주 병원 공연 선이 무과실로 몇 년? 10년. 땡 하면은 이제 갑은 못 찾아간다. 그럼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오히려? 병. 근데 병 명의로 10년간 돼 있을 필요 없고 병이 한 6년 가지고 있다가 정한테 매매가 정이 4년.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되면? 10년 하면은 갑은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고 병정의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등기부 취득시는 요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이게. 누가 소유자인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갖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병. 그럼 병 앞으로 등기되고 점유한 상태에서 몇 년? 10년. 땡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병은 을로부터 상고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효로서? 취득시효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은 병에게 넘어간 날로부터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무슨 등기가? 병의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로 변한다. 이게 뭐 등기부여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그럼 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1. 뭐 돼 있고? 1. 점유. 2. 몇 개 점유를? 3개 점유를 몇 년? 20년 하고 뭐 해야지? 등기. 요거는 1. 등기. 이때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 돼 있고 몇 개 점유를? 다섯 개.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근데 요거는 요거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거 한 개만 기억하면 되고. 근데 요 무효인 등기인데 요 이중 보존 등기는 안 된대 때게. 무슨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는 찾아봐서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럼 등기부는 진짜고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다는 거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이제 그러면 시험은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 나온다고. 시험은 뭐? 나왔다. 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1. 뭐? 1. 점유. 2. 세계 점유를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해야지? 등기. 근데 이제 그 등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뭐 하는 게? 등기. 몇 년 땡? 땡 하고 뭐 하는 거? 등기.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갑니다. 요거 여기서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계속 읽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 하면 OX? X. 누구 물건도? 자기 물건. 그럼 이 분명히 내게 맞는데 내 거라는 걸 입증 못하겠다 이게. 다시 내 거라는 걸 뭐 못하겠다? 입증 못하겠다. 내 거라는 걸 뭐 못하겠다? 입증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에 나올 거는 자기 건지 뭐한 때 불분명할 때는 무슨 시효로서? 취득시효로서 자기. 그래서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 OX? X. 누구 물건도? 그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요거. 뒤에 보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얘, 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100평. 668번지 100평. 자, 요거 꼭 기억한다. 얘. 여러분, 제일 한 게, 여러분, 얘를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얘인데, 근데 그게 가장 맞는 정확한 얘 몇 개? 한 개씩. 아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유지하고 누구한테 팔았다? 병. 그럼 병은 어리의 것으로 믿고 샀다. 근데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근데 병이 등기가 돼 있고 몇 년? 10년. 10년. 그럼 병 앞으로 등기된 거는 원칙이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별도로 그건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그거 꼭 기억하고. 요거 한 필지 668 100평. 한 필지 668 100평. 인데 요거를 요 40평. 몇 평? 40평. 요걸 뭐라 하노?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몇 년? 20년. 점유하고. 부동산 일부. 40평. 그걸 다른 말로 토지 일부. 다시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다른 말로 토지 일부.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점유? 20년 점유하고 2차 등기. 등기는 분할해서 등기하면 된다. 요만큼.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노? 등기. 근데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 뭐가 안 된다? 여러분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숫자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다시 숫자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다시 숫자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요 40평 등기된다는 안 되지. 그럼 어떤 사람 선생님 분할해 봐. 분할했다. 자, 668이고 668-1번지 전부 일부 전부지 새로운 필지. 그래서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된다고. 등기만 내면 40평 점유는 할 수 있거든. 몇 년 점유? 아니 10년 등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일부 등기만 되면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하면 취득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부동산 일부 뭐가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등기부 취득세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이게 중요하다.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 점유되지만 부동산 일부 뭐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소유권 일부는 여러분 공유 지분 무슨 지분은 소유권 일부. 다른 말로 공유 지분은 점유 취득시오든 등기부 취득시오든 다 된다. 이게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고 기억하면서 외워야 되니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 점유되지만 부동산 일부 뭐 등기는 안 되고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부 다 되고 소유권인지 부동산인지 조심해야지. 나중에 부동산 일부는 그지? 그 다음에 자 국가 공공재산을 행정재산이란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무슨 시효 안 된다? 취득시효 안 된다. 근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되지만 잡종재산 일반재산 그걸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잡종재산 하니까 그 기본적인 목적이 없는 재산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목적이 없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는데 잡종재산 하니까 용어가 너무 험악하다 이래서 지금은 무슨 재산? 일반 재산은 취득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 용어로 잡종재산. 그럼 자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하였지만 자 몇 년 점유? 20년 해가지고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어버리면 무슨 시효할 수 없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다시 자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아니 거꾸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자 일반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 몇 년 점유해가지고 해가지고 등기하기 전에 무슨 재산으로 변경되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요까지 기본 4번. 시험은 5번부터 나온다 이게. 5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5번 여기서 요거는 기본 요건 기본 요건 기본 무슨 본? 무슨 본? 기본. 자 이제 5번 간다 이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1차적으로 뭐하고 등기하고 몇 년 점유? 10년. 다섯 개를 10년 땡 하면 별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무효가 유효로 변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는 1차 뭐 세 개를 몇 년? 20년 점유하고 뭐 해야? 등기.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아니 점유 취득시효인데 점유 취득시효에서 뭘 가지고 내냐고. 등기. 등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하는가? 다시 뭐 등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하는가? 다시 등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하는가? 다시 등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하는가? 그걸 하죠. 자 그럼 요 하는 게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다? 오케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간절하게 합격을 원하고 2차적으로 누구 천일생.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떨어지게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 합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끼우도 하지 말고 선생이 저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선생이 해주는 그 말이 진짜다. 유튜브에 올라온 게 진짜가 아니고 누가 선생이 해주는 게 진짜다.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잖아요. 천일생을 뭐 해라. 그러니까 천일생한테 강의 듣고 천일생 저 때려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떨어지면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됐습니까? 자, 소유자가 대전에 살고 있다. 어디에? 대전. 왜 대전이 낫지? 서울. 아니, 세종. 시에 살고 있다. 왜? 갑.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갑. 그럼 서울에 있는 을이 몇 년 점유? 20년. 땡. 하면은 세 개 자주라는 걸 전제로 한다. 몇 년? 20년. 땡. 하면은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기본. 몇 년 땡? 20년 땡. 다시 몇 년 땡? 20년 땡. 자,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갑. 이 갑을 등기명의인이라는 말 쓴다. 그러면 땡,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땡,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지금 서울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을. 자, 근데 한 13년 되는 째에 세종시에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처분은 어떤 걸 처분이라노? 응?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거. 뭐,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거. 어디에서? 세종에서. 뭐,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이름 바꿔도 취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거는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 그럼 바뀌어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땡? 자, 취득시효 누구를 기준? 점유자. 누구를 기준? 점유자. 자, 그러면 서울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13년 되는 째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다는 말은 세종에서 등기부에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이름 바뀌어도 취득시효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땡 누가 기준? 점유자. 땡 완성하면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누구? 병. 병을 몰아넣어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딱. 자, 점유하고 있는 중간에 등기명인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어도 관계 없고 땡 바뀌고 나면은 뭐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 최종 양 몇 번 바뀌었다? 최종 양수인. 요거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계속 나온다. 그게 요거. 몇 년 되기 전에? 등기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요걸 이야기한다. 자, 완성 후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점명인 누구?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몇 년, 요거 중요하다. 전에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등기명인이 변경이 있다. 취득시효 아무런 영향이 없고 땡 완성하고 나면 자 주어 무슨 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굉장히. 자,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최종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있다다. 핵심 단어. 그렇지. 완성 전에 명인 변경이 있는 경우. 완성 전에 명인이 있는 땡 완성하고 나면은 무슨 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20년 땡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최종 양수인.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5번부터 낸 대책이지. 자, 6번 갑니다. 몇 번? 6번. 아까죠. 금방 한 거는 뭐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이고 요거는 뭐 후에. 후에 요 잘 본다. 후에 잘 본다. 요 전에는 요 한 개만 기억하면 되고. 자,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명인이 몇 번 바뀌어도 관계 없다. 땡 완성되고 나면 최종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명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나왔다. 요거 나온다고. 뭐 취득시효, 뭐 동산, 세 개 몇 년, 10년, 다섯 개, 5년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다른 학원 가면 막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거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래.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건 초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요거 나온다, 요거, 요거. 시험 치고 나면 제가 거짓말 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험 치고 나면은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안다. 저도 다른 선생님 거 보잖아요. 재밌게 하거든. 쉽게 하거든. 근데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안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시험 안 치면 그게 좋은 거지. 뭐 안 치면은. 우리는 시험 합격이. 근데 요거는 자, 요 잘 본다. 이게 요 똑같은 거 잘 봐라. 서로 55번지 소유자 세종 갑 서울에 있는 우리 몇 년? 20년 땡 하면 은, 자 누가 기준? 누가 기준? 을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누구 아니 여기는 누구? 갑에게 안 바뀌었다고 이거는 지금 됐습니까? 근데 자 몇 년 땡? 20년 땡 했는데 지금 23년 됐다고. 그러면 어쨌든 23년 되면은 20년 넘으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뭐 땡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갑에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그걸 땡 완성 후에 처분. 다시 뭐 땡 완성 후에 처분. 다시 뭐 완성 후에 처분. 다시 뭐 완성 후에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은 그, 뭐,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 몇 년 땡?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뭐 있는 사이에 명인이 처분했습니다. 점유자는 처분하고 난 뒤에 항상 선생 헷갈려. 헷갈릴 때는 순서 1. 완성하고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뭐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순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인데 완성 당시 명인은 이제 처분했기 때문에 무슨 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네.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갑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에 완성 당시의 명의 완성 당시의 명의는 자 을이 20년 된 걸 모르고 처분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처분해버렸다. 그래도 양수인은 무조건 유효다. 양수인은 103조 108조 아니면 그대로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 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럼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일지라도 완성 당시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대기 중에 있다가 금방을 해도 나중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병, 정, 무를 거쳐서 나중에 갑에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완성 후에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 발빠르게.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의는 선인데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어리 20년 됐다 알면서 처분했을 때 양수인은 유효고 악인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의는 선이나 선인 경우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잘 나온다. 그게 지금 요거. 이제 잘 봐라. 뭐 후에? 완성 후에. 몇 년 지났다? 20년. 명인이 등기된 명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 명인이 처분. 같은 말이다.
등기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명인이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처분하고 난 뒤에 무슨 자는 점유자는 몇 년 지난 점유자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다른 말로 취득시효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다른 말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고 같은 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완성 당시의 명인이 무슨 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이라 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나왔다 5번 6번 나온다 이게 나왔다 5번 6번 7번은 나오면 이거 완전히 고도의 문제. 요즘은 7번도 가끔씩 낸다. 7번, 8번. 6번까지 끝내도 좋다. 그럼 딱 두 개지. 아까 6번은 몇 년 지나기 전에 처분. 땡 완성하고 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치? 7번, 6번. 5번은 아까 전이고 6번은 땡 지나고 나서 명인이 처분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한다더라도 완성 당시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꼭 낸다. 5번, 6번. 점유취득시효에서 핵심은 5번, 6번이 핵심. 그 다음 7번 모후에 20년 지나고 자 그럼 20년 지나고 처분했습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죠. 근데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가지고 몇 년? 20년 요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또는 새로운 기산점 같은 말 무슨 취득기속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 다른 말로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데 새로운 양수인이 뭐 명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른 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몇 년 땡? 20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중간에 바뀌어도 관계 없다. 그게 지금 몇 번? 7번. 몇 년 지나고?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에 맞춰 그 소유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제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누가에게 20년 지나고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 또는 뭐 새로운 기산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새로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까 똑같다, 이건. 요거는 몇 번하고 똑같노? 앞에 5번.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하는데 이 중간에 명인이 바뀌어도 관계 없다. 그런 경우는 최종 양수인에게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끝. 저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7번, 8번은 제2취득시효 기산점.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경우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계산한 경우도 아까 그냥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명인이 바뀌어도 나중에 최종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요 9번 아까 7번 5번 6번 잘 나오고 5번 6번 기본 7번 8번은 제2취득시효 기산점 그는 좀 잘 안 내고 남은 이제 그럼 완전히 끝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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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자, 몇 년 땡? 등기 청구했습니다. 몇 년 땡? 내가 등기 청구했다고. 그럼 그 명의는 등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수용이 됐다. 됐습니까? 등기 청구 후 이행불능. 등기 청구 후 수용 돼 버렸다고. 그러면 그 보상, 그러면 이제 원래 등기 청구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는데 뭐 돼 버렸다? 수용. 그런 경우는 점유자가 보상금 달라, 자기한테 달라, 그걸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다. 요 후수용. 뭐 후수용, 후수용, 그걸 무슨 불능? 이행불능. 수용, 이제 소유권 이전 못 받으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 해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다시 등기 청구 후 수용하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거꾸로 수용 후 등기 청구권 하면은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보상금 달라 할 수 없다. 점유자가. 그러니까 요걸 후 이행 불능, 다시 뭐 후 이행 불능 또는 뭐 불능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야 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그걸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딱 찍어서 했대 지금. 책이 많다. 자, 그다음 10번은 이제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인데 문장 안에 요건 이제 20년 계산하잖아요. 몇 년 계산? 20년. 20년 돼야 되잖아, 그지? 20년 돼야 되는데 요 처음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이라는 말 씁니다. 무슨 점? 그러면 사실상 점유한 때부터 이제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점유를 승계했거나 등기 명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승계, 변경, 합산, 다시 뭐, 승계, 변경, 합산 하면은 요 시작하는 점을 마음대로, 점유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진짜로 점유한 때부터 무조건 계산. 다시, 점유 명인의 변경이 있거나 점유를 뭐 승계 합산 이런 단어가 있으면 기산점을 점유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진짜 점유한 때부터 무조건 계산. 근데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하면 점유자가 몇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안간 뭐 동일 한 사람 이런 말로 하면 다시 뭐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동일 한 사람 하면 점유자가 몇 사람? 한 사람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자 3, 4, 2. 뭐이? 3, 4, 2. 찬스미가 자, 부동산 위원회는 옳은가? 옳은 게 어렵다, 원래. 뭐 한 게 어렵다? 옳은 게. 자, 자기 소유권은 취득시효 인정된다. X. 자, 항상 주어 찾아라. 시효 취득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점유자지.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자, 변동이 없다. 한 사람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오잖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저 이게 본 게 아니고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만드는 건데 이게 금방 있잖아요. 이건 뭐 동일 한 사람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도 2번 같은 거 뭐 변동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변동이 없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점유자 몇 개 추정? 네 개. 제일 중요한 네 개 중에 제일 첫 번째.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자주. 매매를 주장했는데 입증하다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 타주. 자주, 그치? 자,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가 자주 점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주어. 주어. 점유자가.
중요하지. 점유자가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뭐다? 자주 번복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잡종재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다 나오잖아요. 기출문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게 돼 있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렵다. 이게. 잡종재산이든 당시에 취득쇼가 완성된 잡종재산 일반재산 같은 말. 자, 그 잡종이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등기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5번 타주인 아버지를 상속한 자. 자, 아버지가 타주다 그럼 아들도 뭐? 타주. 근데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걸 다섯 자 새로운 권원. 이 없으면 여전히 타주. 근데 상속한 자는 주어 끊고 항상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 무시하면 절대로 민법 잘하기 힘들다. 뭐하는 자가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끊고 않더라도 자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